그 실체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이제 때에는 시간이 흘러서 1998년이 되었었는데 8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 15년 동안을 종일이가 147회까지 왔네요. 이 15년 동안 쪼에 나는 감옥에 3번 들어갔었고 이제 진정한 하얼빈 흑사회 강바지로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근육님이 되었는데 달달한 꽃길만 걸으면 되냐고요? 네, 어림도 없는데 이게 어느 뭐 정상적인 길이 아니고 살벌하고 비열한 흑사회 길이다 보니 요단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쪼에 나는 이야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더욱 미친 듯이 진행되는데 때는 98년도 1월 이었었고 아직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쪼에나 일당을 한번 쭉 둘러볼 필요가 있겠는데 조직이 넘버2인 탕리창을 비롯하여 이 무식하고 강한 아바아바 야바가 있죠. 또한 맨날 이 시꺼멓거멓 때를 돼지 족발에 착착 발라서 과작과작 뜯어먹는 싸화가 헤헤헤하며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원래는 제일 얌전하고 착했었던 링한창이 짱쥔을 죽인 뒤에 이 새하얗게 백발이 되어서 이제 조직의 에이스로 되어 있는데 또한 정다웨이 이 한담이 하는 행동대장은 어땠었죠? 혼자서 병원에서 그 수십 명이 건달 놈들을 싹 다 물리치 이 살벌한 놈인데 그리고 리딩핑 이 한 번 손을 제대로 쓰자 단방에 두 명이 목숨을 앗아간 냉혈 인간도 있죠? 정다웨이와 리딩핑은 요즘 맨날 저후스를 따라다니면서 이 좌우를 봐주느라고 이야기에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왜냐면 웬만한 일은 그냥 탕리창과 야바가 웬난 곁에 있으면 해결됐으니 말입니다. 누가 쪼에나 수하에 이 못생긴 오징어들만 있다 했었죠?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하이터도 있었는데 이놈도 역시 웬만하면 그 저후스의 차량을 운전해주면서 항상 저후스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후스는 이제 더 이상 소개를 안 해도 아시죠?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요 자그마한 무릉도원 같은 초가집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그 50년 동안을 여자를 안 거들인 동지 즉 동자의 몸을 유지하며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건 믿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무협지가 유행되어서 이 동자의 몸을 유지한 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를 멀리하고 동자의 몸을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이 무술이 세진다고요. 저후스는 웬만한 일에서 나서지 않지만 만약 한번 나섰다 하면 어떻죠? 이 하얼빈이 강호 전체를 이 벌벌 떨게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쪼에나 조직에 대가리 수가 적다 했었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칼라 대가리 파 노란 대가리가 욱하는데 내 수하의 칼라 대가리 파 150명이면 아이 되니? 만약 대가리 수로 붙는다 해도 우리는 쪼에난 조직은 아무 문제 없다 이거더라. 하지만 노란 대가리는 칼라 대가리 파에서는 큰형님이지만 그 쪼에난 조직에서는 맨날 잔심부름이나 해야 되는 막내였었다고 합니다. 그 기차역 머리빵 아가씨들이 최대 큰손이 왕후고보다도 말입니다. 왕후고도 이제 조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분배받았지만 그래도 그 머리빵 아가씨들이 이 입맛에 더 맞았다고 하는 화려하고 깔끔한 룸사롱 아가씨들보다는 그 어두컴컴한 붉은 등 아래에서 이 몸 파는 아가씨요. 철석철석이 한 판 끝나면 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는 이 출렁출렁하고 대충 한번 헹구면 끝나는 네, 그 머리빵 아가씨들 말입니다. 왕후거가 맨날 머리빵이 퍼져서는 그 아가씨들을 모조리 다 해놔서 이 그쪽 거리 정자왕이라고 소문났다고 하는데 하여 이젠 그 난강 기차역이 싸구려 머리빵 창녀촌을 꽉 틀어잡고는 이 맨날 정자나 뿌려대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쪼웬난 조직은 이 왕동장이 맨날 큰 돈을 뿌려주어서 호주머니가 든든하 하지만 이들이 원래 수입은 뭐였죠? 바로 그 난강 기차기 도둑놈들과 거짓대들을 관리하고 이 돈을 뜯어내는 게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해서는 라오방스가 아직도 꽉 틀어잡고 있었으며 하여 다른 사건에는 이놈이 별로 참가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죽은 짱쥔과 이 조직을 떠날 류수왕은 아쉽지만 이제 없고요. 이렇게 쪼웬난 조직이 간부들은 지금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쪼웬난이 뒷배경은 어떻죠? 전개 쪽에는 흥룡강성 넘버3 성장의 아들인 왕청이 있죠. 왕청이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쪼웬난을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렇게 왕청이 백만으로도 그렇게도 날아다닌다는 말리주와 양쿠는 누를 수 있었지만
또 누가 있었죠? 전체 흥룡강성이 최대 재벌인 왕룡짱을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왕룡짱은 그야말로 이동하며 다니는 은행이라고 불리며 심심하면 그 외나한테 돈을 막 쑤셔주는데 왜 안 받게? 너 이거 안 받으면 내 왕룡짱이 멘트를 안 주는 게 나아 하면서 억지로 쑤셔줬다고 합니다. 저 외나는 이렇게 이 사람 복이 많은 놈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빵빵한 인맥이 있는데 저 외나니 크게 놀고 싶지 않아도 안 되겠죠. 이번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이 왕청이라고 합니다. 왕청은 지금까지 쪼외난이 제일 빵빵한 뒷배경인데요. 그럼 왕청과 왕룡짱이 누가 더 세냐 하고 궁금하실 텐데 네, 이러한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왕룡짱은 왕청이 부친과 의형제이고 이 왕청이 양 아버지이다는 그럼 왕룡짱이 더 센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그래봤자 왕룡짱은 그냥 돈이 많은 거잖아요. 그에 비하면 왕청은 흥룡강성 넘버3 아들이니까 그 전교 쪽에서는 당연하게 더 바싹하게 먹히겠죠. 왕청은 외난과 이제 면목을 안 지도 오래되었지만 하지만 한 번도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러한 왕청은 맨날 뭐하고 다녔을까요? 네, 이 왕청은요 자신이 부친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 돈이나 그냥 막 마구마구 퍼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 권력이란 곧 돈인데 이러한 권력을 틀어잡은 왕청이 주로 하는 사업은 대경유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유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시절에는 이 대경유전이었었는데 이 전국에서 제일 큰 유전이 글쎄 자신이 나와 바린 흥룡강성에 있다? 그러니 왕청이 부친이 힘을 빌려서 이곳을 맡아서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데 이 대경유전 사업 하나만으로도 이 3대가 아니라 거의 20대가 먹고 살 수 있겠는데 또 두 번째로 사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흥룡강성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고속도로가 너무 많지 않던 시기였었고 한참 요 먹을 게 제일 많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여 왕청이 또 이쪽에 크고 기름진 사업만 골라받았으며 그거 이용하여 또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대경유전과 고속도로 이 두 사업은 백도 백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기초자금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방면에서 왕청한테는 누가 있죠? 바로 그의 양아버지이자 이 흥룡강성 최대 재벌 왕룡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룡짱이 뒤에서 돈을 다 대줘서 이 두 양부자가 글쎄 흥룡강성이 거의 대부분이 돈을 싹 다 쓸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맨날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왕청이었었지만 그래도 항상 조용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비록 하얼빈이 강바지 쪼외나는 아우로 두고 있었지만 어디가나 티를 안 내고 요 겸손했다는데 이는 그가 받은 가정교육과 그의 학벌과도 이 매우 관계가 깊은데요. 왕청은 그 전계 고층 간부 2세들 중에서도 이 매우 드문 고학력 소유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최고 학부인 북경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 이게 왕룡짱이었더라면 어디가나 쪼외난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질을 해댔겠는데 말입니다. 너네 내 뉘긴지 아니? 내 북경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다. 그리고 여기 하얼빈 흑사회 강바즈 쪼외난인데 내 아우고 말이다. 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거들먹거들먹거리며 다니겠죠. 하지만 왕청은 웬만해서는 그 쪼외난과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그가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요 뒤에서 조용하게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그러한 왕청이 그날도 자신이 사무실에서 요 친구놈들 몇 명 불러다가 노가리를 까고 있었다고 하는데 왕청처럼 이러한 공산당 최고층 간부 이세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놈들도 다들 뭐 비슷비슷한 놈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공산당 최고층 간부 이세가 아니면 재벌이 이세여야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왕청아, 요즘 이 흥룡강성이 돈은 너가 다 싸쓸이 해간다며. 얘기해봐라. 작년에 몇억 위엔이나 해먹었냐? 그 공산당 2세들 중에서도 왕청은 최고층이어서 이 다들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몇억 위엔? 하참! 왜 딱 몇억 위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내 왕청이 그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뭐? 와, 그러자 이 세대들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엄지손가락을 척척 빼드는데 하지만 이때 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한 놈이 대가리를 요 빼꼼하게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높으신 어르신들이 다 계셨군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요 어르신들.
저희 종회라고 이 왕청 형님을 모시는 아우랍니다. 네, 이 종회라는 놈은 그 왕청 수하에서 잡일이나 맡아 하는 놈인데, 만약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를 생산과 판매를 맡아야 하는 놈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져다가 도로에다 까는 걸 책임지는 놈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종회라는 놈은 그 왕청이 수하에서 바로 이러한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래도 이 1년에 수천만 위에씩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둘째치고 지금 봐도 이만한 숫자는 이 보통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거는 다 왕청이 해준 거니까 완전 그냥 하늘처럼 믿고 깍듯이 모셔야겠죠. 어르신들, 오늘 모처럼 만났는데 어떻게 이 소인이 저녁에 자리를 안배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 하지만 왕청은 놀긴 뭘 놀아. 이 하얼빈에 못 놀아본 데가 어딜 거냐. 왕청이 시큰둥해놨다는데요. 왜냐면 이 왕청은 그러한 복잡한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위가 제발 한 기회를 달라고 졸라대자 이 왕청은 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어 중위가 이 고층 간부 이세들을 모시고 간 곳은 황가 1호라는 나이트였다고 합니다.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 이 술집이 웬만한 곳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이 황가 1호라는 나이트는 97년도 말에 오픈되어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장식이면 술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이 부담되어 못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여 하얼빈에서 이 처음으로 젊은 돈 많은 놈들을 위한 전용 장소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나이트를 오픈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본전은 이미 다 뽑았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이렇게 뭘 해놓기만 해도 떼돈을 벌어들이던 황금 시기였다고 하는데, 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중위가 제일 앞에서 첫 안배하는데, 웨이터, 여기 제일 좋은 위치로 안배해라. 여기 귀하신 어르신들이 오셨으니 제대로 대접해야 된다. 돈 걱정은 말고. 저기 저 자리가 좋겠네. 네, 이 나이트 안에는 큰 무대가 있었는데 밤 9시 반이 되게 되면은 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쇼냐면 이 하얼빈에서 아주 유명한 쇼인데, 위쪽이 러시아 쭉쭉 빵빵한 미인들이 이 딱 그냥 줄 한오리로 온몸에 걸치고는 춤을 춘다고 하는데, 러시아 백마들 아시죠? 그 커다란 봉우리는 한쪽만 해도 아예 뭐 종이리 대가리보다 더 크겠는데, 그러한 크기 큰 봉우리를 요 밧줄 한오리만으로 가리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중국에서는 이 완전 나체로 공연을 못하게 했었는데, 하여 그 밧줄 한오리로 중요 부위를 가리우긴 가리웠는데, 네, 그건 뭐 안 가리운 것보다 더 야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생쇼를 어디서 구경하게 되면 각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당연히 무대 제일 앞에 요 제일 정중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중위가 그쪽을 원했는데, 손님 죄송한데 그 좌석은 이미 예약됐습니다. 금방 그 예약 손님들이 도착하거든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야? 중위가 발끈하는데, 너희네 뭐 우리가 돈이 부족해 보이니? 에? 너 우리 어르신들을 제대로 못 모시면 이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 너 믿니 못 믿니? 네, 이 중위에는 힘이 있는 왕청 같은 놈들 앞에서는 개처럼 헤헤 거리면 할딱할딱 거리지만 뭐 이러한 보무원들 앞에서는 겁나 씻냐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청이 곁에서 중위야 그만해라. 그 뭐 곁에 자리도 괜찮아. 우리 그냥 뭐 조용하게 마시다 가자. 왕청은 어디서 거들먹거들먹 거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왕청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중위가 더 이상 나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곧바로 냉큼 받들었었고 무대 왼쪽 곁에 테이블에 안배받았다고 하는데, 이 왕청한테 제일 한가운데 상석을 바치고 다른 몇 명한테도 요 자리를 안배하고, 이 중위에는 현금 묶음 3개를 쾅쾅쾅 맺히는데, 아그야 3만 위엔이다. 여기에 맞게 술을 안배하고 이 나머지는 너희들 팁해라. 예? 사실 이 보무원들은 이놈들이 다들 두툼한 안경을 낀 범생이처럼 생겼으니 살짝 얕잡아 봤다는데, 근데 그 98년도에 3만 위에는 맺히면서 알아서 술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팁으로 해라고? 그러자 요 보무원은 요 눈깔이 팬득팬득 돌았다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큰 손 같은데 무조건 잘 모셔서 요 다음에는 자신 쪽으로 예약을 가져와야겠다고 말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보무원들은 예약 손님이 있게 되면 이 술값에 따라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 하여 이 보무원이 친히 달려가서 이 가게 에이스 아가씨 양매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이 양매라는 이름 중에서 양은 서양이라는 뜻인데 이 아가씨가 서양인과 동양인이 혼혈하였었는데 그렇게도 모든 게 쭉쭉 빡빡했다고 합니다. 웨이터, 너 오늘 표에 괜찮대? 오케이, 다음에 너한테로 예약할게. 중위에도 이러한 걸 다 알고 있었으며 이 척척 맞춰주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뭐하니? 빨리 가서 저 어르신 곁에 안았고 이 양매가 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에이스 아가씨들은 남자를 보는 눈이 또 엄청났다는데 양매가 그 함께 온 손님들을 쭉 둘러보는데 왕청이 이 분위기와 옷맵시가 장난이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안 봐도 그 왕청이 제일 정중한 상석에 척 앉아 있으니 이들 중 대가리겠죠. 또한 이놈이 옷맵시는 이 몇십만 위식 하는 최고급 중에서도 이 제일 최고급 브랜드인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양매는 호호호 하고 웃으면서 그 왕청이 곁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그 자신이 두 봉우니를 막 갖다 비벼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왕청이 이러지 말라고 이 곁으로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청이 신분은 이미 보통 사람들이 신분을 초과했었고 일거수일투족은 다 조심했었다고 하는데 만약 루만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다 보는 곳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어이! 중외가 그 양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네 하찮은 달기인 주제에 뭐 봉황이라도 되고 싶니? 예! 빨리 이쪽으로 안 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고? 중외가 그 양매를 막 끄집어서 데려와서야 이 양매는 어쩔 수가 없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조심, 또 조심하는 왕청한테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